안녕하세요, 여러분. 웅스입니다. 지금부터 자전거 여행을 떠날 거고요. 오늘은 1일차입니다. 근데 오늘 아침에 비 소식이 있었어요.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떠납니다. 예. 근데 예, 떠납니다. 뭐긴말할거 없죠. 갑니다.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. 오, 씨. 나 오늘 솔직히 좀 무서워요. 어떻게 가냐? 아, 왜 자꾸 웃음만 나오지? 아, 솔직히, 출발한 지 10분 경과 됐는데요.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? 아, 미치겠네. 모르겠어요. 잘하는 짓인지. 일단은, 아씨, 무슨 팩인지 모르겠는데, 제가 사는 서울까지 3박 4일 안에 가는 걸로 목표는 잡았거든요. 이게 될진 모르겠어요. 아, 근데, 나 자신을 의심하지 마. 너할수 있어. 뭐야. 너할수 있어. 근데,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아직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, 무슨, 마음이 이래. 겁이 많아서 안 된다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나가면 개고생인 거는 확실하다니까. 일단 능주에서 남평으로는 온것 같습니다. 여기 광주까지 열심히 또 달려볼게요. 무슨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해. 아니야, 도로가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. 아, 미치겠습니다. 이거 이거 앞에 바람이 빠진 건지 펑크가 난 건지 뭐가 되게 쉽게 풀린다고 했어. 아, 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생각하시기 힘들어. 일단 2km니까 달려. 아, 저 너무 힘들다. 뭘까? 나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걸까? 아, 나 진짜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야. 이게 현실이야, 현실. 자전거 종주, 이게 현실이야. 결국에는 고쳤습니다. 결국에는 비도 왔어요. 비도 1시 37분. 너무 힘들어. 아니, 이 유튜버 분거 보고서 따라 하는데 주변에 여기 자전거 고수님들께서 또 도와주셨습니다.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. 안 보이나? 401km 남았네. 도대체 난 뭐로 온 거지? 지금 2시에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한번 밥을 먹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먹을 거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너무 맛있어.
아까의 위기? 기억도 안 납니다. 위기 기억이 나지 않아. 내가 뭐 슬펐나? 위기가 있었나? 아, 우는 거 아닙니다. 아, 한숨을 왜 쉬어?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는데 왜? 나는 갈 길이 바쁘기. 이쪽 길로 가면 광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 정확히 어딘진 모르지만 일단은 광주 입성. 지금 시간은 4시 40분 정도 됐고 이제 담양 중록원에서 정읍으로 가는 일반 국도로 가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. 중록원. 근데 문제가 생겼어. 비가 와. 비가 여기 정읍 출발.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, 비가 내려, 졸라게 내려. 와, 나 진짜 어떡하냐. 야, 씨. 나 여기서 뭐 해? 정읍까지 29.7km 남았는데, 야. 빵꾸 터지고 비도 오고. 야, 거기다 지금 오르막길. 아, 허벅지가 터져. 이거 하루에 100km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진짜 미치겠다. 미치겠어 진짜. 도대체 산선생님, 도대체 아니 언제까지 오르막길을 나올 건데. 야, 이 상상과 현실은 달라. 아, 진짜 그 유튜버 하시고 자전거 뭐 이렇게 일주하고 여행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. 진짜 오르막길이 있으면 일단 내리막길도 달콤하게 날 기다려줄 거야. 아, 저 이제 전라북도 왔어요. 아, 전라북도 왔어요. 아, 미치겠어. 어, 비야. 어, 야, 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. 아, 씨, 미치겠네. 아, 나. 아유, 아파, 아파. 와, 안 돼. 아, 추워, 씨. 어떡해, 여기.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떡해. 어,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, 씨. 아. 안 되겠다. 어,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? 어떡하죠? 일단은 움직여 보겠습니다. 경로를 벗어났습니다. 정말 이 말이 됩니까? 바퀴 터져. 비는 또 존나게 내려. 어,
로열 파크장에 왔습니다. 오늘 1회차 숙소는 여기서 묵을 예정이에요. 수고하십시오.